여러분들이 하길래 집시족이라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유럽에 사는 그 여러분들 집시족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유럽 여행 가면 집시족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막 뭐 돈 뭐 구걸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값싼 물건들 팔고 있거나 약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중동 쪽에서 살다가 중동 쪽에서 살다가 유럽 쪽으로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 그래서 보통 유럽 가면은 소매치기도 많고, 그죠? 도둑도 많고, 근데 대부분 그냥 집시들이 하는 거예요. 집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집시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부족 이름이에요. 자, 피가 연결되어 있죠? 부족 이름이가 피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겠죠? 자, think 봅시다. What do you do on New Year's Day? 새해 뭐 하나 그러세요? 우리나라는 새해 뭐 하죠? 떡국 먹죠. 떡국 먹고 또? 새해. 자요. 사군 가요. 절. 절? 종교에 따라 절 가는 사람도 있고 또. 할머니 가고. 새해 세배도 하고. 그죠? 그 근데 우리는 그 뭐야 New Year's Day가 두 번 있죠? 그죠? 하나는 Solar New Year's Day가 있고 하나는 Lunar New Year's Day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양력으로 하는 건 1월 1일을 얘기하는 거고 음력으로 얘기하는 거는 매번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정 부정이라고 하죠. 그죠? 그렇게 우리는 보통 떡국 먹고 뭐 세뱃돈 받고 세배하고 덕담 나누고 가족들끼리 모이고 뭐 그런 거 하죠. 응? 덕담 덕담 해주잖아. 너네 뭐야 그 세배하면은 어른들이 뭐라고 하셔? 새해 복 많이 올해 새해 복 많이 받고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게 덕담이죠. 대부분 잔소리가 나. 그죠? 덕담 한 건 안 되는 거 같은데. 응? 이번에 안 되는 거 같아. 올해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네. 흑금으로 하니까 일본인가 보네요. 네. 자, 봅시다. Would you buy a bag without knowing what was inside? 자, without 앞에서 한번 잘라주면 좋을 것 같고. 자, 동사 두 개 어디 있습니까? Would. 그, 여러분, 조동사 빼먹지 마세요. Would buy랑 was. 두 개죠? 네. So, would you buy a bag? 너네 가방을 살래? Without knowing. 알지 않고. What was inside?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않고. 자, 얘들아, 거기 without IN 밑줄 한번 쳐볼까요? 포인트 한번 써봅시다. 2월, 오늘 2월 21일이죠, 어제? 네? 2월 21일. 자, without 하면은 with의 반대말이죠. 네. with는 뭐뭐과 함께. without은 없이라는 뜻인데 without 다음에 보통 예를 들어서 뭐 without you 그러면은 너 없이라는 뜻으로 그냥 정확히 해석해 주면 되는데 이렇게 동사에 ing 붙여서 이렇게 나올 때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는 그냥 동사하는 것 없이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뭐뭐 하지 않고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문 하나 쓰면 You can't learn English without studying You can't learn English without studying foreign cultures. 그랬어요. 그러면 너는 영어를 배울 수 없다. 외국 문화들을 이해하는 것 없이가 아니고 이해하지 않고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죠. So without ing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쓰고 이 구문을 굉장히 외국인들이 많이 씁니다. 주어 동사 without ing.
주어 동사 without I. 뭐뭐 하지 않고 주어 동사 하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네. 그럴 때도 쓸 수 있겠지. 나 점심 아니 저녁 안 먹고 학원 갔었어. 어떻게 하면 돼요? 나 저녁 안 먹고 학원 갔었어. I went to the institution without eating dinner. 그죠? 의외로 이런 거를 영어로 translation 해보라고 하면 잘 못하지. 그죠? 학원 저녁 안 먹고 갔어 하면 I went to the academy and I didn't eat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렇게 한번 알고 나서 표현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 오케이. 자 계속합니다. Many Japanese people do this. 동사는 do죠? 네. 많은 일본인들이 이것을 한다. 뭐 이것은 앞문장이겠죠. 가방을 사는 거. New Year's Day, they buy 후쿠부크로. A bag 하고 자르고 that have various mystery item inside. 자 동사는 buy고요. 그 다음에 that 다음에 have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뭐 동사 체크는 너무 이제 잘하니까 목적어랑 보어랑 그 다음에 관계절 체크하는 거 조금 집중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는 조금 더. 그래서 얘들아 that 앞에서 가로 열고 inside하고 가로 닫아보자. 앞에 있는 백으로 가서 이렇게 꾸며준다. 대시 앞에 있는 백을 꾸며준다. 그래서 이런 대시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지? 관계대명사라고 했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아니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다고 그랬지. 네. 그건 어떻게 판단한다고 그랬어? 관계대명사 다음에 주어가 없으면 주격.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에는 후랑 위치랑 대시 있다고 그랬죠. 네. 후는 언제 쓴다고 그랬니? 사람. 앞에 있는 게 사람일 때. 위치는 사물일 때. 대신 둘 다 쓸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럼 옆에 앞에 있는 단어가 가방이니까 이건 that 대신에 뭐 쓸 수 있는 거야? which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무슨 격이야? 주격이야? 목적격이야? 주격이죠. 지금 주어가 없죠? 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that 밑에다가 얘들아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써놓고 뭘로 바꿀 수 있다? which로 바꿀 수 있다라고 조금 적어봅시다. 예습을 해봐. that 밑에다가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적고 그 대설 위치로 바꿀 수 있다. 자 해석하면 새해에 그들은 후쿠부쿠로라는 걸 사는데 커마 그것은 가방이래요. 근데 그 가방은 대신 그냥 뭐뭐는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 가방은 다양한 various 다양한 미스테리한 물건을 inside 안쪽에 가지고 있대요. 오케이? 자 보자 가보자. 후쿠부쿠로 came from a Japanese superstition. Superstition. 동사는 came. 해석. 후쿠부쿠로는 생겨났다. 일본의 미신으로. 오케이, 너무 잘했습니다. 상호. According to this superstition. People must not touch the New Year with anything. 달고 that 앞에서 자르고 that has been left over from the previous year. 오케이 이 문장 좀 복잡하네요. 자 동사 먼저 한번 같이 해보자 얘들아. 어디 어디? Must not start 또 been 아 has been 맞아요 두 개입니다. 접속사는 that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왠지 관계대명사가 있는 것 같죠? 대 앞에서 가로 열고 Year 하고 좋아요. 가로 닫고 어디로 화살표? Anything으로 화살표. 자 그러면 이 대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주어가 없죠? 주격 관계대명사. 하지만 여기서는 위치로는 못 바꿔요. 그거는 지금 알면 다쳐요. 나중에 알려줄게. 좀 어려운 문법입니다. 어디가 다쳐요? 넘어가자. 자 해석 상우야. 이 미신에 따르면 사람들은 새해를 시작할 수 없다. 시작할 수 없다? Must not. 아 시작할 뭐야? 시작할 수 없다. Must가 뭐죠? 해야. Must not은 뭐야?
안 해야 돼. 하면 안 된다죠. 하면 안 된다. 대회를 시작하면 안 된다. With anything. 어떤 것과? 어떤 것과? With 함께. 근데 그 that 그 다음에 그 어떤 것은 어떤 거야? 저번 연도로. 부터 from. Left over. 남겨진. 남겨진. 남겨진 그것과 새해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죠. 여러분 must 좀 헷갈립니까? Must? 아니, must 뜻 뭐뭐 있죠? 해야 한다. 또. 앞에 또 하나 더 있잖아. 예를 들어서 Hey, you must be hungry for now. You must be hungry. 그래요. 멋모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이 있죠. 동의어는 뭐지? 뭐뭐 해야 한다는 must의 동의어. Have to. Have to. 뭐뭐 해야 한다. 그러면 must가 뭐뭐 하면 안 된다라고 어떻게 하면 돼? Must not. 그러면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뭐뭐 아님에 틀림없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는 어떻게 할까? Must not. 그건 뭐뭐 하면 안 된다는 거지. Have not to. 요걸 알아야 돼. 요거를. 그래서 must 한번 정리합시다. 어떤 일? 근데 그걸 뭐가 필요해? Must. 한번 좀 정리합시다. 예? 이게 나온 김에. 뭐씨 호자이 뭐뭐 앞머리 지금 앞머리 좀 귀엽게 잘라가지고 말이야. 바가지로. 어? 지연스 뭐라고? 지연스 너 원장님 잘라줬어? 머리? 네? 아니요? 아닌데. 여기 앞머리 약간 짝짝인데? 신고하래. 오 옆에 여기 오 부드러운데. 네? 어? 자 머스 봅시다. 머스는 뜻이 두 가지입니다. 해야 한다라는 의무와 뭐 임에 틀림없다라는 아주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뭐 해야 한다라는 동의어는 have to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have to의 부정은 또 어떻게 해줍니까? 앞에 돈을 붙여서 don't have to죠. 근데 이거 여러분 들어봤을 거야.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 하지만 don't have to는 무슨 뜻이죠? 뭐할 필요. 그렇지.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이거는 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고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don't have to는 don't need to나 또는 need not 동사 원형 이렇게 오 너 왜 이렇게 잘 알아 김지연이 이건 동사 원형이란 뜻이에요. 네. 그다음에 요거의 반대말을 잘 모릅니다. 일단 해야 한다의 반대말은 우리 지금 책에 나와 있는 must not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야. 네. 근데 뭐뭐임에 틀림없다나의 반대말은 뭐냐면 must not. I know not must. Can not입니다. Can not. 네. Can not. 뭐냐면 뭐뭐 일리가 없다는 뜻이. 그래서 그거는 사실 리가 없다라고 하면 it cannot be true라고 하는 거지. cannot be true. 그건 사실 일리가 없다. 이 부분을 잘 캐치를 못합니다. 이렇게 한번 딱 정리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 아까 누가 should라고 아까 한번 했죠. 상호가 했네. should. should도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인데 그럼 must랑 should는 어떤 차이가 있니 얘들은? 더 약간 뭐가 더 약하죠? should가 좀 약하죠? 그러니까 should는 약간 이런 느낌이야. 만약에 내가 가빈이한테 가빈아 너 법을 지켜야 돼. 안 그러면 너 벌금 내야 돼. 그럴 때는 you must follow the regulation or you will pay the fine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면 법을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잖아. 강한 의무죠. 근데 내가 가빈이한테 가빈아 너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때는 must를 쓰는 게 아니라 should을 쓰는 거예요. You should study English 뭐 how 이렇게 하는 거죠. 영어 공부 안 한다고 벌금 냅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이 약간 섞여져 있다는 거. 그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 자 됐죠? 그 다음에 좋은 거 차리지. 싸우지. Some store put their leftover items into the bag. 동사는 push죠? 해석. 그
그래서 가게들은 놓는다. 그들의 가방에 놓는다. 그들의 남은 물건. 그래서 leftover라는 거에다 밑줄 한번 쳐볼래? 이 표현을 좀 꼭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leftover 하면 보통은 남은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leftover 하면은 남은 음식. 그래서 I put the leftover in my refrigerator 하면은 나는 남은 음식을 냉장고에 넣는다 이런 건데, 여기서는 leftover item이니까 그냥 남는 물건들 정도로 하면 되겠죠. 그냥 leftover라는 표현 꼭 알아놓도록 하시고, 그 다음 지안. Then they heard the bell. What? 자르고 then. Then they normally. Normally. Would. 동사는 sell. 그리고 would. Would를 체크하는 사람 많은데 would도 동사예요. 거기서 자 해석해 봅시다. 그 후 그들은 판매한다. 그 가방을 훨씬 더 싼 가격에. 뭐보다? 정상. 우리 보통? 보통은 원래 팔던 것보다. 그렇지. 방금 지현이가 다 얘기했는데 would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would sell the bag이겠죠? 근데 뒤에 sell the bag이 생략된 겁니다. 오케이? 반복됩니다. 그 다음 해서 of course. Of course the customer is to buy. 자르고 주 앞에서 do not know what items will be in the bags. 빈칸 아니요? 아, 너 거기 보고 읽었구나. 네. 일단 빈칸은 아직 하지 말고 빈칸 전까지만 하나 해석해 봅시다. 일단 동사 어디 있습니까? buy랑 do not know 두 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괄호 칠 거 하나 보이네. 어디부터 어디까지? who부터? 그렇지. 후쿠부쿠로까지 괄호 치고 앞에 커스텀으로 화살표. 일단 거기는 왜 붙은 거야? 그렇지. 그럼 이거 뭘로 바꿀 수 있어? 네. 그렇지. 그 다음 이거 무슨 기억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 그렇지. 아유 너무 좋습니다. 관계대명사까지 마스터해버린 거야. 중1이? 대단합니다. 해석해보자. 당연하게도 그 손님들은 어떤 손님들? 후쿠후쿠를 사는 손님들은? 손님들은 빈칸을 알지 못한다. 못한다. 그죠? 오케이. 까빈. 저 화장실. 거의 끝났으니까 좀만. If they are lucky, they need. Might. Might get expensive items. 자르고. Such as jewelry for a low price. 동사 어디? Or. 또. No, might get. Might 조동사 빼먹으면 안 되고. 자 해석해 봅시다. 만약 그들이 행운이라면 그들은 비싼 물건들. 행운이 있다면. 행운이라면이 아니야. 행운이 있다면. 그들은 비싼 물건들을 가질 것이다. 가질 것이다는데 might니까. might는 뭐죠? may의 네. 과거이면서. 아주 약간 추측을 나타내는 거예요. 약한 추측. 어머, 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는 거죠. 얻을 수도 있다. 그 다음, 뭐와 같은? 보석 어떤 가격에? 낮은 가격에. 자, in Japanese 일본어로 the word fuku. fuku라는 단어는 means가 동사죠. 의미한다. 행운을. 그리고 the word fuku로는 means 또 동사죠. bags. 가방을 의미하고. 그래서 fuku로는 are. 동사. Truly, 진짜로 행운의 가방이다. 자, 1번의 답은? 4번. 4번. 2번은? 4번. 3번은? 4번. 4번의 첫 번째 빈칸은? 뭐를 팔아요? 백. 가방. 두 번째는? 이전. Previous. Previous 들어가고. 마지막 행운이 있는? Lucky. 그죠? 그냥 저는 단어예요. 빨리 갔다 와. 잠깐 쉽시다. 화장실 갔습니까?
끝났잖아. 그럼 뭐 우리 두 개잖아. 이거 왔는데 30분 못 가고 계시나? 헬릭이 중간에 돌아왔다. 어? 어? 이런 신성한 신성한. 아니 근데 왜 그거 갖고 그래? 역시 나야. 이런. 못 참지. 나이가 해석하다가 스피커랑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한 번에 하니까 그거랑 내용에서 후겨버렸어. 어? 이러면서 스피커가 왜 열쇠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열쇠랑 다른 내용 아니에요? 근데 여기도 일본 나와. 맞아, 일본 나와. 일본 나온다고? 일본 나올 때 어? 이랬어. 일본 나올 때 어? 프로가 열쇠야. 자, 넘깁시다. 아, 구한주. 1학년 때 시험 보는 거 확실합니까? 안 보는 거 같은데요. 왜? 제 친구가 알려줬어요. 자기 학년대로 바뀌었다는. 제 생각에 평범할 믿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아니죠? 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면 우리 비교급은 뭔데? 헷갈려. 저희 비교급. 그 3월에 딱 학교 가면은 그거 선생님한테 바로 여쭤보세요. 네. 선생님, 누가 오늘 반배정 나왔어요? 너 6학년 몇 반이야? 11반이요. 11반이요? 누나랑 2년 형이 같은 반이에요. 가민이랑? 네, 누나가 11반이었는데 그래서 싫다고 좋다고? 네? 좋다고 싫다고? 싫어? 왜냐면 제가 확률을 계산했는데 12,100분의 1이 확률을 계산했어? 12,100분의 1이라고? 네. 어떻게 계산했어? 110에 제곱 해가지고 했어요. 왜냐면 5학년 10반에 10반이니까. 한 번 걸리는 거 되게 싫어. 뭔 소리인지 이해를 못했어. 지안이 이해 못했대. 설명해 줘. 지안이 이해 못했대. 설명해 줘. 나도 설명해. 지안이 이해 못했대. 설명해 줘. 남은 시간 나 수학 한번 해봐. 근데 왜 제곱? 퍼센티지 계산하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25분을 잡아먹어 주세요. 그래. 야, 그런 건 쌤 안 들리게 말해야지. 야, 110 제곱 그대로. 반이, 어. 반이 10반이고. 글씨 진짜 못쓰겠다. 여기서 선생님이 생일 못했어요. 일단, 10반 중에 한 반이 될 확률이. 일단 10가지고, 그 다음에 6학년은 11가지니까 110이 나오는데, 이게 누나가 될 확률이고, 제가 될 확률도 110이니까. 곱하기 110. 왜 곱하기 110일까? 같이 더하기를 하는 거 같고. 곱해야죠. 곱해야지.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 이야. 그래서 너 수학 잘한다. 어? 후재야. 수학 잘한다. 근데 너는 선생님 못 될 거야. 글씨가. 선생님 안 될 거야. 아니야. 근데 원래 그거 알지. 암필이 공부 더 잘하는 거. 네? 그래. 암필 원래 참 잘해. 그래서 공부를 해요. 암필. 나 좀 악필 해야지. 선생님 악필. 근데 악필 정도는 아닌데. 아니요. 엄마가 글씨 교정책 사먹고 글씨 교정하는 게 그건데. 엄마가 제 글씨체가 개발체발이. 근데 글씨 뭐 그렇게 잘 쓰는 건 중요한 건 아닌데. 약간 자기 만족이랄까? 아, 자기 만족. 저는 만족하는데. 그럼 됐지. 뭐. 엄마가 만족이 깨졌어. 자, 우리 96점. 가미 너도 수학 잘하잖아. 너 뭐 어디 경시대회 나가고 그러지 않았냐? 저요? 나갈 거예요. 그치. 제가 수학 잘해. 내 친구도 경시대회 자, 96쪽 해보자. Think 봅시다. Do you know any symbols of good luck from around the world? 너는 전 세계에 있는 행운의 상징을 알고 있니? 그랬네요. 돈. 영어 읽고 여러분 좀 알게 된 거 있습니까? The symbol of luck, good luck. 키. 동전. 어떤 동전? 아, 그 등시에다 동전 가지고. 아, 분쇄 동전 던지는 거?
그거 어디였지? 그쌤 로마 갔을 때. 문수. 트레비 분수. 거기다가 뒤를 돌고 세 개를 던지거든요. 세 번을. 그게 뒤를 돌아야 돼. 그래갖고 그게 뭐 첫 번째는 뭐 나의 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 두 번째는 아, 까먹고 세 번째는 로마에 다시 오게 되는 거. 그거 두 번 있었던 거. 세 번 던졌는데 다시 갔어요? 근데 자기가 들어간 지 어떻게 알아요? 어? 다시 들어간 지 어떻게 알아요? 분수가 크니까 당연히 그냥 던지면 들어가는 거야. 근데 거기 분수 로마에 쓰러져 나는. 거기 분수 보면 동전 막 바닥에 엄청 많이 쌓여 있잖아. 근데 쓰러져 쓰러져. 사고 봤냐? 아니야 그거 나라에서 한 번씩 정기적으로 수거하지. 아 그래요? 그럼 나라 돈 벌어요? 그 세금이? 아 그거 동전 뭐 하나에 맞죠 뭐 얼마 벌어. 근데 그거 다 모이면 엄청 끌 것 같아. 다 끌 것 같아서. 뭐 가져가 그러면. 뭐 가져가. 거기 어디야? 거기 청계천에도 그거 있잖아. 어? 그런데 감자 나온 데가 몇 년 전이에요? 갈까? 몰라 기억 안 나. 그 절감성이 아니라 겨울에 감자가 쏟아서 신기하시면 있으실 수 있어요. 누가 1월 노현규 쌤들 10일로 뭐냐? 아니 연서야. 궁금하잖아요. 노현규 쌤한테 맨날 10일 걸어. 뭐가 쌤한테 뭐가 불만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넌데 배우지 않았는데 준수가 큰데도 못 넣으면 어떡해. 그거 왜 10일 걸냐고 생각했나 너는. 뭐가 불만이야 쌤한테. 궁금증이잖아요. 또 뭐 있습니까? 해군의 상징. 초록색 해바라기? 초록색? 7 어? 네? 아 네? 중국에서는 8이요 중국에서는 8 네이클로 뭐 그치 666 어 맞아 666도 뭐 있지 않냐? 악마의 숫자 있잖아 악마의 숫자냐? 악마의 숫자 어쨌든 해바라 그런 거 있고 해바라기 또 있고 네이클로 뭐 그리고 약간 그래도 영어 시간이니까 여러분 영어로 행운을 빈다라는 표현 뭐 있죠? Good luck 있죠? 다른 표현 혹시 아는 거 있습니까? Bless you God bless you도 그럴 수 있고요. God bless you 뭐 그거는 뭐 신의 가호가 있기는 뭐 그런 건데 다른 표현 혹시 이런 표현 들어봤습니까? Finger cross 손 이렇게 하는 거 손 cross finger crossed 이거 교교사 세레머니 이게 그 영어 문화권에서는 이게 행운을 빈다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거는 여러분 좀 이해 안 될 거예요. 이게 왜 이럴 겁니다. 대신에 좋은 일이 온다는 문화가 있어. 거기 문화에서는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려라는 게 너가 다리가 부러짐으로써 뭔가 새로운 행운이 있는 일이 하나 다가온다. 진짜로 그럴까? 만약에 근데 다리가... 진짜 많이 쓴다. 내가 그냥 이거 뭐 이거 책에서 나온 표현이 아니라 그것만큼이나 많이 쓴 break your leg. 아니 그건 아니야. 다리 부시면 지금 사람들이 여기 어떻게 다리 부시면 알겠지? 그런 문화적인 의미가 담겨있어. 그래 쌤이 아까 예문 썼잖아. 외국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서 영어를 배울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이디엄이라고 하죠. 이디엄 관용어. 관용어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건 무슨 뜻일까? Water under the bridge. That's the water under the bridge. Come on, that's on the water. 물 위에 물. 아 다리가 행운 말이에요. 다리에 물을 부어. 그거 있잖아, 그 약간 칼로 물. 약간 그 뭐지?
뭐라 해야 되지? 그 약간 식기 하는 거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분위기가 올라가 있는데요. 칼로는 미끄러지게 하는 거다. 아니야.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water under the bridge 하면 뜻이야. 아, 그 다리, 다리 밑에 물이잖아. 다리 밑에 물은 계속 흘러가죠. 그죠? 그건 지나간 일이야. 다른 That's the water under the bridge. That's the water under the bridge.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Hey, come on. That's the past. It's just the past. That's the water under the bridge. 이렇게 하는 거야. 과거는 과거잖아. 그 지나간 일이니까 just forget about it.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 그 다리를 쇠를 녹슬게 해갖고 그 다리를 부시. 상상력이 너무 뛰어나.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나네요. 사람 죽이는 속에서. 약간 무슨 가미가 좀 약간. 결팍하고 약간 폭력적인 부분이 있어. 제가 그치 적극적으로 공감하는데 폭력적이라니까 적극적으로 공감하는데. 자 거기 한 발랑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to most people, keys are common tools. 자르고 that are used to unlock doors. 자르고 or start cars. 자 여러분들이 이제 동사는 알아서 체크할 수 있죠. 어디 어디. Are used. 두개 또 거기 스타트 아닙니다. 스타트 동사 아니야. 자 그리고 괄호 칠 게 하나 보이네요. 네. 어디부터 어디까지? 네. 자, 네. 어디까지? 도어스까지? 네. Unlock. Cars까지 다 걸으셔야 됩니다. Cars까지 그리고 어디로 화살 표? Tools로 화살 표. 자 그럼 to some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열쇠는 보편적인 툴이 뭐야? 도구죠? 도구들이다. 네. 그 도구는 사용된다. 뭐 하기 위해서? 문을 여는 거죠. 잠기문을 열어. 락이 잠그는 거고 반대말이니까 여는 거야. Unlock은. 열거나 차를 시동을 걸어. 그래서 차를 시동을 걸다 할 때 그냥 start car 하면 됩니다. 되게 쉽죠? 시동 걸다라고. operate car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start a car 하면 차 시동을 걸다 해요. 그래서 대부터 cars까지가 앞에 있는 축을 꾸며주는 겁니다. However, 그러나 you may be surprised by the blank in other cultures. 너네 다른 문화에 있는 빈칸에 의해서 놀랄지도 모른다. 그래서 may be surprised가 동사죠? 네. 자, 거기까지 하고 나머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보자, 거기 체크 좀 해줘요. 거기까지 했다고.